도착했습니다. 오, 무거운데? 와, 크다. 택배 뜯는 거 같고 기분 좋은데. 오. 공부시켜 부사관 만들어 놨더니라고. 공부시켜 부사관 만들어 놨더니. 부사관 하는 거를 이제 뒷바라지 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나. 평강공주인가요? 어머. 뭐예요? 책들이 엄청 있네. 훗날 내 청춘을 떠올리면 네가 가장 먼저 생각날 거야. 좋은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100가지 이유. 우와, 이거 이런 게 있네. 막 글을 서로 쓰네요. 여기다가 보고 싶은데 시간 더럽게 안 가네. 보고 싶어. 나랑 결혼하자. 평생 사랑해. 와, 얼마나 그때 그 마음이며 봐요. 내가 널 보기만 해도 금방 심장이 펑 하고 터질 것 같았어. 아, 진짜? 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두근거려. 여기 나도? 고백, 여기 당시 고백 멘트 있어. 고백 멘트. 자꾸 설레게 하지 마. 와! 왜, 왜? 뭐래, 뭐래? 아무 데도 못 가. 너 아니면 안 돼. 와. 멘트들이 지옥 같다, 진짜. 이거는 약간. 쩐다. 네. 봤어요? 와. 편지야? 근데 제목이 4일째 쓰는 편지 막 이래. 수료식 날 꼭 왔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 민정아. PS. 손편지에 민정이 립스틱 자국 또 보내줘요.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이거 헤어진 걸 거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사랑하면은 이런 멘트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야 근데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철에 넣어서. 저 좀 볼게요. 야, 대단하다 진짜. 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갖고 있어? 세상에. 그래 이런 기억은 사실 지나갔어도 소중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불같이 사랑했다. 이 글들만 진짜, 봐도 그렇죠. 너무 남의 추억을 훔쳐본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본인이 갖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 나와주시죠. 궁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열심히 사랑하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민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것들은 뭐예요? 전 이것들 되게 신박했거든요. 그 한참 유행했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그 옛날에 비밀 일기장처럼 옛날에 이렇게 사랑 러브장 같은 네, 러브장 같은 그런 거. 편지 보니까 엄청 사랑하고 막 여보 막 뭐. 제가 사귀고 2개월 만에 군대를 보냈거든요. 아 진짜? 네. 훈련소 때 1일 때부터 썼던 편지들. 사귄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제가 23살 때 만났었으니까 네. 1년 한 반 정도 만나고 헤어졌어요. 너무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연애했던 사람들 중에 얘를 제일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읽으면은 미련이 자꾸 남아서 이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봐도 눈물이 나요? 네. 지금 봐도 눈물이 나요.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저랬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어디서 만났는데요? 이제 댄스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댄스 동아리? 네, 직장인 댄스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사귀자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고백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제 자취방에 이제 동아리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아.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아. 코로나 전에 이게 사실 네. 제일 좋은 건데 네. 자취방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청춘이다 청춘. 그러니까 먹다 잠들어도 되고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설레게 하지 마.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설레게 하지 마.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설레게 하지 마. 이거 좋다 멘트. 잠깐만 실은 박물관 어록 이런 책 하나. 그 다음에 콜. 너가 날 먼저 설레게 한 거다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지.
와 대박이다. 야. 그 친구는 제가 다른 애를 좋아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아. 해서 그렇게 멘트를 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건 넌데? 내가 좋아하는 건 넌데? 라고 이제 대답을 해서 그날 그날 이제 만나게 됐죠. 거의 깡패 아니에요? 무법자들 아니야? 어쩜 이렇게 가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니까 우리 때는 어땠어? 이슬한 씨 때는 어땠어요? 막 밖에서 손잡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전혀 없이 우리 때는 그냥 말 못하고 사귀게... 울고 그랬어요. 아니 밤에도 같이 못 갔던 거 아니야? 왜 울어? 말을 못하는 거야. 밖에 다닐 때 이성이랑 손잡고 이런 것도 되게 안 되는 시기였어요? 저는 제 평생 그랬던 적이 없어요. 난 그게 연예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더더군다나 없었고. 아니 뭐 이렇게 허리를 안고 가거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길에서의 입맞춤은 거의 없었어요. 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없었지.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조금씩 있었거든요. 약간 택시 앞에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좀 이렇게 만날 때 뽀뽀, 헤어질 때 뽀뽀 이런 건 전 되게 이쁘다고 보는데 본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쪽쪽 앞에서 꽂혀가지고 아 부러워 부러워. 나는 공공장소에서 서가 보이는 건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아니 감추고 하잖아요. 감추고 아니지 많이 취하면 나와요. 막 진짜 영화 찍는 막 그런 느낌으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해. 하나만 던져줬는데 우리 셋이 막 흥분해갖고 셋 다 너무 즐거운 자,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진짜 그 그러네. 왜 설레게 내가 좋아하는 건 넌데.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 바로 연애? 네 그쵸. 그럼 뭐 어떻게 바로 연애 안 해? 해야지. 아 너무 좋았겠다. 자 여기가 행복할수록 이제 뒤는 점점 암울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달 있다가 군대 갑니다. 진짜 제일 좋을 텐데. 그쵸 두 달 만에. 야 근데 군바라지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대 받은 다음에는 이제 면회를 자주 갔겠네요. 그쵸 매주? 매주 갔어요. 이게 왕복 6시간이거든요.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한 4-50은 깨져요. 왜냐면은 이제 뭐 기차, 버스, 택시 다 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루씩 비면 한 10만 원 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달에 진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매달.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군인이니까 네. 벌이가 없어서 거의 다 민정 씨가 쓰셨겠네. 그쵸. 아이고. 저 월급 몇만 원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부사관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오케이를 해줬어? 그걸? 왜냐면 저희는 결혼 생각이 있었어요. 두 달 만나고 군대 갔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했구나. 네, 휴가 나와서 부모님 뵙고 얘가 원래 야구를 하던 애거든요. 운동밖에 모르던 애가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직업 군인으로 안정적으로 가면 부사관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자. 그 유명하시다고요? 민정 씨를 만나면 부사관 합격을 한다는 소문이. 아, 도사라고 도사라고. 네. 사실 제가 뭐 공부를 이렇게 1대1로 과외 선생님처럼 가르쳐줬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케어만 많이 해줬어요. 얘가 포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봤었으니까. 스카이캐슬의 스승님처럼 옆에서 계속 관리를 해줬구나. 아니 좀 문제집은 왜 갖고 있어요? 이거는 걔가 정말 안 된다 싶었을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1대1로 알려줄 생각으로 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도 다 끊었죠. 각오구나 이런. 본인은 군대 갈 생각도 없는데 육군 부사관 공부를 계속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군인 만나면 다 알아. 본인이 될 수도 있었겠네 처음 보면. 그죠? 그쵸.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전반적인 봤는데. 지식이죠? 그죠? 그쵸? 그래서 바로 합격했어요? 네, 한 번에. 운 좋게 정말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제가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줬다라는 건 뿌듯함. 자, 그렇게 해서 붙었단 말이죠. 네. 붙고 나서. 붙을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얼굴 시작해서. 표정 봤어요? 입술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훈련소도 다 기다려, 또 기다렸잖아요. 그쵸, 3개월 또 기다렸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사귄 지? 그게 1년 조금 넘었었죠. 왜냐면 그 다음 달에 헤어졌으니까요. 임관하고 다음 달에 헤어졌어요. 와, 씨. 왜? 부사관 훈련소 들어가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걸로 엄청 많이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 부사관생이랑 이제 눈이 맞았더라고요. 아휴. 웃음이 나와요?
어쨌든 웃음이 나와요? 근데 너무 약간 좀 섭섭했겠다. 왜냐면은 훈련소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임관에서 좀 편해지는 시기에 갑자기 딱.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프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되게 익숙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오스만이 분상도서 했는데 그게 부사관 훈련생들 체육관이거든요. 그때 알았죠. 그 배경을 보고 같은 부사관이구나. 예. 그래서 SNS를 뒤졌더니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서로 태그 걸면서 이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둘이 그렇게 태그를 걸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그럼 연인으로 진행이 된 건가? 아니면 그때는 약간 찐친 바이브였나? 그때는 약간 찐친 바이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트가 붙어있는 걸 보고 아 이제 사귀는구나를 이제 알았어요. 얼마나 헤어지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생긴 거거든요. 너무 빠르지.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아직도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새로운 여자랑 히히덕거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전화를 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막 1년 반 동안 50만 원씩 돈 써서 연애 가고 돈 쓰고 걔 핸드폰 요금도 제가 내주고 돈도 제가 갚아줬거든요. 진짜? 돈 빌린 거 제가 또 갚아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난 넌 벌 받을 거야 나중에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제가.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랑 찝찝했나? 그 여자랑 헤어졌다. 그 미안해서? 부사관 여자랑 헤어졌다. 뭘 만났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헤어진 거야?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뒤에 나 너 말대로 벌 받나 봐. 벌 받나 봐? 나 벌 받나 봐? 놈이네.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나 벌 받나 봐 이런 거야? 어머. 이 상처도 좀 네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와, 아니야?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어서 다시 받아줄까까지도 진짜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괘씸하지.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이제 어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어른들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 그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잘 지냈니? 밥 먹었니? 네. 이런 안부 인사가 원래는 기본적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고 있니? 다이어트 하고 있니? 가 안부 인사였어요. 여보세요 대신 다이어트 하고 있니? 여보세요는 안 하고 다이어트 하고 있니? 그 집안은 무슨 모델 집안이야? 아직 왜? 그러니까 예의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면회를 이제 가면 같이 가. 휴게소를 잠깐 들린단 말이에요. 네. 멀리 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핫도그 하나 먹어, 뭐 호떡 하나 먹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 안 돼 살쪄. 안 돼 살쪄. 그 말이 참 너무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 아니에요? 저 실제로 이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러니까요. 나쁜 할머니 역할.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는. 걔네 강아지가 저를 보고 엄청 짖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짖지? 하면 이제 어머님이 덩치 큰 사람 처음 봐서 그래. 덩치 큰 사람 처음 봐서 그래. 오야. 그거는 너무 잔인한 말이야. 치니까 자꾸 이렇게 공격해주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식이 뭘 배웠겠냐고요. 진짜 근데 너무 엄마는 이거 사정을 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 엄마가 방송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내 딸인데. 그 남자친구는 혹시 같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없었는지? 앞에서나 입국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따가 둘이 남았을 때 그때 달래줘요. 아, 너 먹는 거 보기 이뻐, 괜찮아. 달래줘. 여기 안에 글을 보면 또 뭐 먹는 게 이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사관 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젠 너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젠 너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투가 이씨.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이제 주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다이어트 보조제 주는 게? 우리 그때도 그랬는데. 저도 받았지만 진짜 또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랑 1년 반 사귀고 실컷 사랑하고 나중에 변해서 헤어진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가족이 이런 스타일이면 어차피 될 수가 없는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진짜로. 잘 빠져나왔어. 그래. 이거는 잘 나온 거야. 근데 나왔는데 만약에 43이면 그치 조금 걱정인데 나처럼 지금 아직 26이면 아니 43은요
청춘이에요. 베이비. 예, 예. 네. 43이 청춘이에요. 응애. 근데 이제 시작인데 26이면 황금기잖아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잘 왔고. 예. 이거 버려요, 태워요, 전시예요? 전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저도 폐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습이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네, 열심히 한 게 돈과 노력과 아. 언제 또 이런 사랑을 해보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 아니 해볼 거야 해볼 거야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20대 끝나기 전에 한번 또 강한 거 한번 해야지. 온다? 네. 어떻게 하지? 못 만날 것 같아. 그런 사람 못할 것 같았는데 와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와요. 와요? 와요. 왔었죠. 20대 말에 오죠. 오면은 그냥 움직여져 또. 그리고 싹 입는다? 뷰윌도 전시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버리고 싶어요. 얘 버리고 이 추억. 네, 이것만 책들만 좀. 이건 여기다 묻어두고 앞으로 또 훨훨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민정 씨 잘 가요. 네. 네. 조이.